안녕하세요. 스터전바이오 대표이사 이용광입니다. 회사의 경영 이념은 홍익인간 중심의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뜻을 담아 사람이 자연과 함께 상생하는 모든 일을 말하며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을 해도 하늘이 돌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사람은 자연과 함께 공생하는 데 의미를 두며 하늘의 섭리와 사람의 노력이 합쳐지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농사가 천하의 으뜸가는 근본이다 라는 말은 하늘만큼이나 인간의 노력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말이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인간 중심 경영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갑상어는 작은 어패류와 해초를 먹고 사는 아주 온순한 어류입니다. 연어가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을 때 민물로 돌아오듯이 철갑상어도 심해에 살다가 2년에서 3년 사이 주기적으로 민물에서 알을 낳고 바다로 돌아오는 회귀성 어류이고요. 그래서 철갑상어도 양식이 가능하며 좋은 환경에서 부화하게 하고 어릴 때부터 좋은 것을 먹여 건강한 생명체로 바다에 보내면 그 건강함을 안고 다시 고향으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철갑상어 양식을 할 때 철갑상어에서 나오는 분비물과 배설물은 식생동물 성장 촉진과 수질 정화 작용이 있어 탄소 배출 제로의 환경으로 친환경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갑상어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인 검은 진주라고 불리는 캐비어, 철갑상어 알인데 엄청 비싸다고 하죠. 그래서 부자들만 먹는 음식이라 생각합니다. 스톨존 바이오는 철갑상어 온마리를 담아 추출 가공하여 식품, 화장품, 동물의약품, 의료기기, 의약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는 식품, 화장품, 동물의약품을 출시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갑상어는 왜 이렇게 비싸고 인기가 좋은 걸까요? 인간은 누구나 장수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게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혈압, 고지혈증은 물론 관절염과 면역력 저하는 늘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영양성분이 철갑상어에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철갑상어는 150년을 사는 장수 어종입니다. 철갑상어는 단백질이 많고 오메가3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할 뿐 아니라 연골과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과 콘드로이친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최고인 시대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스톨존 바이오는 사람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을 상용화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농업인의 마음으로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건강식품에 담고자 철갑상어에 대해 알리기 위해 현재 옥천바이오 의료산업단지에서 제약바이오 대형 메디컬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철갑상어의 제약바이오 원료 소재로 의약품 상용화를 2025년까지 3상 임상실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정신과 농부의 마음으로 농사가 천하의 근본임을 늘 잊지 않고 역동하겠습니다.